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An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계속 이상하게 읽고 있는데? 너 좀 이따 다시 해야 되니?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Everything.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Everything is in this hotel made of ice. 오케이, 한 군데 또 이번에 everything, anything을 everything으로 고쳐놨더니 또 딴 걸 이상하게 읽고 계십니다. 다시. Everything is in this hotel made of ice. 뭐라고? Everything is in this hotel made of ice. 에? 이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뭐 없는 글자를 이번에는 막 읽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뭐라고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Everything in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 어떤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호텔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어떤 시 어떤 시가 길어졌을 때.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쩐다고요? 우리말의 위치하고는 달리 어디에 가 있다고요? 영어에서는 뒤에 가 있다고요.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하세요. 뭐 단어 만드는 거지 마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My space were going to be too cold. 그래서 얼음 침대들 침대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스 베드에서 잔다니까 We're going to be too cold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너무 너무 하고 또? 너무하고 또 뭐? 나도 읽어보세요. I'm happy too.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이? 나는 행복하다. 그랬더니 나도 행복해. 그래서 to의 뜻은 첫 번째 뜻 너무란 뜻도 있고 또 두 번째 뜻 뭐? 나도 더. 나도? 나도란 뜻이라고? 그래? 그러면 읽어보세요. He is happy too.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둘이? 그는 행복하다. 그는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녀도 행복하다. 그래서 나도야 이게? 아니야. 투의 뜻 뭐? 두 번째 뜻 뭐? 너무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나 투에 두 가지 뜻 가르쳐줬어. 언제까지 지금 뭐 재우는 세계 신기록 세울 거야? 똑같은 설명 계속 듣기? 아니지? 자, 그래서 to co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단 뜻이 뭐야? to cold의 뜻은 너무 추워.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뭐야? 그랬더니 너무 추운 날씨 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어떤?
too cold 했듯이 너무 추우니면 어떤 날씨, 너무 추운 날씨,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않니?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왜? 아니, 어떤? 어떻게? 우리 어떻게 될까? 우리 너무 추울 거야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Are we going to be? 네, 우리는 어떻게 될까? How are we going to be? 우리는 너무 추워질 거야. We're going to be too cold. 우리는 어떻게 될까? How are we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그랬더니 We'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계속해서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그래서 뜻은 걱정 마라. Okay, 그래서 don't worry 명령문이고요. 하지 말라 명령문이고요. Okay, in very warm sleeping bag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에서 우리는 잘 것이니? 우리 어디서 잘 거야? 영어 표현. Where we sleep? 이렇게? 이럴 리가 없죠. 이런 묻는 말이 어디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Where we sleep? 뭐라고요? Where will we slee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양시빌. Okay. Where will we sleep의 뜻은? 우리는 어디서 살 거니? 어디서 살 것이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ill we sleep? 했더니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여기에 be going to 뒤에 하다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will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표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어쨌든 그렇다면 아 그러면 똑같은 너는, 뜻이고요. 네. 그렇다면이나 그러면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우리는 할 계획이니? 내일. 오케이. 예,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 뭐뭐?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렇다면 대신 왔습니다.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대신 왔어요.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그래서 여기에 뭐 보인다?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하다시. 계획 묻고 있습니다. 네. Okay. 그래서 내일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기 뭔가 생략됐는데요. 생략된 거 뭐 바로 넣고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넣든지. 가보겠습니다.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예, 뜻은 우리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할 것이고 have와 먹다라 뜻도 있습니다. We'll have, 우린 먹을 것이다. 뜨거운 아침 식사를 그리고 그런 다음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아래층에서 헤이 여기 뭐가 생겼어? 응. And then we'll 다음 뭐라고요? We'll 그렇죠.
So will. Okay. We will have, and then we will go. We will go. 무슨 시? 하다 시. Have 무슨 시? 하다 시. Okay. 여기에 have는 먹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we will have 대신에 we will eat 해도 된다. 네. Okay. 다운스테어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쪽에 그리고 미래 표현 내일 할 일이니까 미래 표현 해야 되는데 미래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뭐뭐 있는데? 미래 표현 두 가지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 하다시를 쓴다 그러면 뭐 어디에 하다시를 쓰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재우 씨? 미래 표현 뒤에. 미래 표현 뒤에 영어로 설명 못 하나요? 미래 표현이 영어로 뭐가 있는데? 그건 좀 말 문장으로 쭉 설명해봐 미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 서술형 하나도 안 할 거냐? 어? 앞으로 서술형 문제가 더 점점 많아진다는데 뭘 말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미래 표현은 뭐 그 두 가지 몇 가지 있는지 내가 물어봤더니 네가 두 가지 있대 그럼 어떤 방법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응? 뭐 맨날 내가 설명해 주는 거 듣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선생님 그런 수업 안 합니다. 어? 그게 뭐 보면은 뭐 학습지 하는 친구들 뭐 앉아가지고 학습지 선생님 와가지고 야 이거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알겠지? 그럼 고개만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알기는 뭘 알아 하나도 모르면서. 응? 미래 표현 그래 두 가지가 있어 그래 어떤 방법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응? 오케이 좀 이따 다시 오세요.